2020년 7월부터 이제 좀 이슈화 됐었죠. 그 7월 달에 인천 정수장, 석동 정수장에서도 유충이 발견되는 바람에 가정에서 이제 그 신고가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창원 지역에서 좀 많이 이제 발생이 됐었고요. 그래서 이제 임입구 부분에 이런 식으로 이제 기계를 설치를 해서 들어오는 물에서 유충이나 유충알, 그 다음에 아주 미세한 조류, 이런 것들을 이제 걸러서 배출해내는 장치고요.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면, 초창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1세대 모델은 수동형으로 이제 처음에 설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입구를 막고 앞에 이제 슬라이드 형태로 해서 여과해서 배출하는 방식으로 이제 저희가 이걸 도입을 했었는데, 폴리에스터 방식 필터를 처음에는 사용을 했었고요.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유충들이 이제 걸러지는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을 하다 보니까 미세한 조류나 이제 유충들이 필터를 이제 막게 되면서, 폐색이라고 하죠. 막게 되면서 이제 제대로 필터링이 되지 않고 오버플로, 물이 그냥 필터링 되지 않고 넘어가는 현상이 발견이 되다 보니까 수동으로 이제 사람이 직접 저런 청소소라고 흡입펌프를 이용을 해서 일일이 이제 청소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인 3교대로 운영을 했었는데 문제점이 1지에서 8지까지 거리가 약 한 70여 미터 정도 되다 보니까요. 1지에서 사람이 청소를 하라고 8지 정도로 넘어가게 되면은 1지에서 이미 폐색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사람은 다시 또 돌아와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요. 그리고 펌프하고 청소기 무게가 있다 보니까 근골격계 질환 쪽 관련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자동화, 무인화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수자원공사에서 요청이 오셔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이제 1월 초에서 2월 초경, 그러니까 한창 추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보시다시피 얼음이 얼어 있는데 장비가 이제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 뭐 운영을 하면서 이제 나오는 단점들이나 문제점들을 보완을 해서 이제 양산을 하기 시작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현재는 이제 정수장이 전부 다 설치가 되어서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응집지, 침전지 위치,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운영자가 편하게 조작을 할 수 있게끔 외부 조작 장치가 따로 이제 있고요. 항상 이제 뭐 이물질 유입 시기가 많은 시기도 있고 또 아닌 시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유저가 설정을 한 값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게끔 시간 조절이라던가 타이밍, 모터 구동 속도, 그 다음에 뭐 장비를 뭐 끄고 켤 수 있는 건 기본적인 기능이고요. 그리고 뭐 수리 시에 필요한 뭐 일시정지 기능이라던가 이런 걸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구성의 원리는 흡입해서 배출하게 되는데, 배출은 이제 이런 형태로 육상형 제거함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이제 차오르면은 낙하해서 필터링 되는 방식이고요. 요 물은 다시 응집 침전지로, 맑은 물은 돌아가고 슬러지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따로 네, 걸러지는 방식입니다. 기존에 이제 수동형 같은 경우에 작업자분들이 배출되는 물을 이제 공업용 정수장으로 따로 또 이동을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부가적인 또 작업량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거를 이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간편하게 그냥 바로 수원지 근처에서 배출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유충알입니다. 대략 이제 유충 크기가 각 뭐 개체별로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보통 평균적으로 0.5mm에서 1cm 정도의 크기를 가지는데요. 동두천 지역 같은 경우는 유달리 다른 지역보다도 개체 수가 훨씬 작습니다. 제일 작은 게 0.0인, 그 다음에 0.03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미세한데,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100마이크로, 본체에는 100마이크로를 사용하고 있고, 육상형 스크린 같은 경우는 더 작은 62마이크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제품은 이제 수자원공사하고 공동으로 현재 특허 출원되었고요.